LP카페 라디오 버스킹 게스트는 압도적 보컬리스트 알리 씨와 그녀의 제자라는 사실만으로도 네, 그 실력이 기대되는 보컬 듀오 오전 오후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아, 아까 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안 했잖아요. 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해 주셨는데,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세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알리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약속 지키러 왔어요.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맞아요. 알리예요. 어서 오세요, 알리 씨. 자, 그리고 두 분도 또 오전 오후.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전 오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전 오후에 시연이고요. 네. 저는 오전 오후에 소영입니다. 네, 시연 씨, 소영 씨. 그동안 알리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뭐 드라마 OST 작업도 참여를 해봤고요. 예, 네, 그리고 뭐 방송 출연도 잠깐 해봤고요. 예, 육아로도 열심히 또 기본적으로들 네, 기본값은 육아로 보내고 있고.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일단 혼자 나오신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과 함께 오셨어요. 네, 그렇죠. 오전 오후 네, 예. 시연 씨, 소영 씨랑 오셨는데 직접 뭐 이렇게 소개를 알리 씨가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요? 네. 이거 예상 못한. 아니면 예. 우리 뭐 예. 시연 씨, 소영 씨께 맡겨볼까요? 왜냐면 제가 저보다는 이 친구들이 항상 이제 본인들을 PR을 하고 다녀야 되니까 아. 좀 연습을 시켜봤거든요. 아, 그래요? 차 안에서 한번... 너무 떨린다길래 네, 괜찮다. 아, 떨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네. 하트를 보내시면서 눈으로 네, 좋아하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팀인지. 네. 우선 안녕하세요. 저희 오전 오후입니다. 저희 오전 오후는요. 근데 왜 오전 오후예요? 아, 저희가 네, 그게 일단 궁금해요. 왜 오전 오후냐면요. 아, 오전과 오후가 온전한 하루를 이루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도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단단한 팀이 되겠다라는 뜻으로 오전 오후라고 팀명을 짓게 됐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호응이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네. 어떻게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그거는 이제 제가 강동대라고 출강을 했던 학교가 있어요. 네, 교수님이시죠. 거기에서, 예,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두 친구의 케미가 너무 좋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세 명이었는데 한 명은 좀 원래 세 분이셨는데 예,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하차를 하게 됐고 둘이서 계속 꽁냥꽁냥 음악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이제 데뷔를 한번 시켜볼까라는 생각으로 예, 디렉터로의 모습으로 변신하신 거군요, 알리 씨가. 예, 뭐 큰 꿈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건강한 음악인으로 계속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아니, 지난번에 LP 카페 나오셨을 때 네. 함께 공연했던 뭐 제자분들을 발탁해서 이렇게 디렉팅한다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예. 같이 나와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약속을 지키시면서 이렇게 같이 예.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오히려 저는 LP 카페에 너무 감사하거든요. 신인한테 이런 자리를 또 주신 거니까 너무 저희도 감사합니다. 또 이런 예. 분들을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이게 기쁜 일이죠, 그렇죠? 그럼 두 분은 라디오 방송이 지금 처음이에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그룹으로 데뷔하고 나서는 처음이에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그 대학 다닐 때 방송부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때 그래서 제가 그 라디오 학교 라디오였어요. DJ? 네, 그 네. DJ도 하고 이 대본도 쓰고. 그래서 되게 동경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라디오에 대해서. 어때요? 그때 했던 거랑 지금 SBS에 오셨는데 지금 라디오 분위기 좀 어떤 것 같아요? 아, 그때 했던 거는 약간 정말 동아리였구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요. 네. 아, 그런가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뭔가 시골에 있다 도시로 상경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때 DJ를 하셨으면 이따가 제가 갑자기 DJ를 조금 이렇게 네, 요청은 안 드릴게요. 네. 아니에요. 해주세요, 진짜? 선배님. 아, 그래요? 네. 그럼 지금 좀 살짝만 보여주셔도 돼요?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따가 음악 소개 같은 거 할 때 아, 진짜요? 뭐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쉬어야죠. 네. 자, 작년 11월 17일에 데뷔를 하셨어요.
그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나 두고 하신 거예요? 네, 준비 기간을 저도 한 3, 4년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아. 예, 네, 그래서 좀 아무튼 좀 더뎠어요. 예, 네, 그리고 그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좀 무대 공포증도 생기고, 이 친구들이 많이 무대를 서봐야지 노래 실력도 더 성장하고 느는데 네. 그게 딱 막혀버리니까 학교 다녔을 때보다 더 무대에 설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랬겠군요, 진짜. 예, 네, 많이 떨리는 부분들이 작년에 좀 많았는데 공포증도 공포증이지만 네. 그냥 어색하겠어요, 무대라는 네, 그랬던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괜찮죠? 네, 아 그렇습니다. 뭐 대표님이신 거죠, 알리 씨가? 네, 그렇죠. 예. 뭐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그렇습니다라고. 아니요, 글쎄요, 아직은 뭐 약간 이럴 수도 없고. 자, 황영애 씨가 오전 오후 외우기 너무 쉽네요. 하셨고. 아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외우기 쉬운 거, 귀에 네. 쏙쏙 들어오는 거. 본인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아 이름을? 네, 이름을. 좋다. 네, 네. 0012님께서 지난번에 알리님이 말씀하셨던 유망주 듀오 오전 오후네요. 너무 기대된다고. 감사합니다. 박지현 씨는 지난번 타사 음악 프로그램에서 오전 오후 무대 본 적 있어요. 두 분 음색 너무 좋았는데 얼굴도 너무 예쁘시네요 하셨는데. 오. 방송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오. 저희가 네. 네 방송인. 첫 방을 어디서 하셨어요 첫 방은? K본부죠. K본부. 예, 예, 예. 제가 계속 나왔던 곳에서 안방마님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우려명국에서. 네. 예, 저랑 같이.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니, 제가 더 떨려요, 지금. 말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괜찮습니다. 뭔가 예, 마음이 좀 엄마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예, 많이 좀 떨리네요, 제가. 예. 그래서 아무래도 또 본인이 직접 그냥 혼자 게스트로 나온 거랑은 예. 분위기가 좀 달라요, 알리 씨가. 그죠 지금. 네. 네. 많이 풀려 있었는데 네. 갑자기 경직이 됐네요. 제가 오히려. 알리 씨도 좀 편안하게 우리 네. 친구들한테 그냥 맡기셨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영희 씨는 알리 가수님 나오신다니 너무 설레요. 상처 펑펑 365의 서약 지우개 다 너무 좋은 곡이에요. 전 이 노래들을 들으면 눈물 받아지만요 하셨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 노래를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죠? 다 좋단 얘기예요. 일일이 나열을 다 못하신 것뿐이지. 자 그럼 오늘 라이브로 해주실 텐데 네.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작년에 나온 그 신곡인데요. 뭐 이별 노래보다는 좀 뭐 네. 연초이기도 하니까 네. 연초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아직 3월. 뭐 그렇죠. 네. 그래도 계속 행운이 가득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 좋다. 예, 제 노래인 네잎클로버 들려드려요. 그래서인지 그 알리 씨랑 지난달에 만났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뭐야 저쪽 그 대기실로 들어오자마자 알리 씨가 갑자기 새삼스럽게 오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래서 그랬구나. 자 제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아니 또 우리 그 오전 오후 분들은 알리 씨의 라이브를 이렇게 바로 옆에서 듣는 것도 좀 새삼스럽긴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주 들으세요, 아니면은? 자주 들을까요? 예, 요즘에 공연을 함께 다녀서 아. 예, 많이 듣기는 했죠. 그렇죠. 어때요, 이렇게 그 대표님이 뭐라고 불러요 평소에? 대표님이라고. 아 대표님이라고 그러죠. 네, 네. 선생님에서 이제 대표님으로. 네. 대표님. 선생님으로 불러달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직 대표님이라고. 언젠가는 선생님으로 다시. 그렇죠.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과 제자였으니까 그렇죠. 네. 네. 자 우리 알리 씨가 준비 다 되신 것 같은데 알리 씨의 라이브 네잎클로버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네. 제가 마이크를 드리면 네잎클로버라고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네잎클로버. 네잎클로버. 좋아요. 한 번 더. 네잎클로버. 네잎클로버. 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걸어가 보네. 발걸음이 무거워도 사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 보면 행운이
내게 빗물 속에 노래 부르네. 오늘 날씨 무더워도 슬퍼도 상관없어. 느낌대로 내 멋대로 소리쳐보자. 기쁨이 행복이 내게 근데 따라하라고 그래놓고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이커버. 네. 아. 어려워요? 아니에요. 이거 쉬워요. 너만 쉽지. 한 번 더 해보세요. 네이클로버. 다 같이.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 둘, 네. 셋. 네이클로버. 뭐봐요. 얼마나 쉬워요. 예. 부르면 부를수록 행운이 찾아온다는 네이클로라는 네이클로버라는 거예요. 네, 요즘 가요 교실 좀 다니시나 봐요. 네. 잘하시네요. 네. 7399님께서 알리님 목소리에서 풀내음이 나요. 뷰티풀. 네. 아니 이거 7399님이 괜찮다. 보내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7399님. 네, 그러니까. 네. 하트까지 3개 보내주셨고. 김용화 씨는 네이클로버 들으니 모든 행운이 저한테 올 것만 같네요. 알리님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저랑 같이 이제 공연을 느끼시다 보면 이별 노래 때문에 감동을 받으시지 뭔가 이렇게 행운이 올 것 같은 밝은 에너지는 좀 못 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은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래 하나 좀 하고 싶다 해서 만드셨군요. 아, 너무 좋아요. 2937님은 알리 씨만큼 고음을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 방청객분들 애쓰십니다.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본인의 그레이드에 맞게 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네. 너무 무리 안 하시고 네. 네, 지혜롭고 현명하십니다. 네. 3971님께서 오전 오후님 실물 깡패세요. 직접 2m 앞에서 보고 있는데 인형 세 분을 보고 있어요. 오늘 라이브 방송 들을 수 있어 마냥 행복합니다.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손을 네. 흔들어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알리 씨까지 포함해 주셨으니까 인형 네 분으로 좀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웃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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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안경을 벗으세요. 예? 네?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안경을 벗으라고요? 예. 네. 아 그럼 눈 부셔서 안 돼. 자, 수원 대 야유를. 네. 수원 미경 분께서 알리님 보고 싶어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지금 정야 엘피 카페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뵙고 있어요. 이건 꿈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알리님 사랑합니다. 바로 앞에서 뵐 수 있어 오늘은 최고의 날이에요 하셨는데 어디 계세요?
아, 조금 전에 손은 들어주셨던 아, 인형이라고 말해주셨다. 예, 근데 예쁜 베레모를 또 그쵸? 쓰고 오셨어요. 아, 너무 이쁘세요, 예. 그렇죠? 자주 오시는 네 단골이세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저번에 왔었을 때랑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많이 밝은 분위기가. 예. 매번. 예. 저분이 제일 밝으시죠. 7842님께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네. 제자들이 생각하는 알리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전 오후한테 우리가 7842님께서 질문해 주셨거든요. 시연소영 씨. 정말 단단하시면서 스윗하신 분인 것 같아요. 단스. 네, 단스. 단단스. 단스. 토토요. 네. 뭔가 이제 가르쳐 주실 부분들은 단호하게 가르쳐 주시고 네. 또 저희가 이제 더 좋은 아티스트로 성장하기 위해서 네. 정말 많이 이끌어 주시고 네. 또 스윗하실 때는 정말 어머 너무 달다 할 정도로 막 이렇게 품어 주시고. 네. 시현 씨 그렇게 달아요? 네. 저 그래서 그 어떻게 대답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말 이게 대표님께서 가수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 정말 세상에 저분 혼자 계신 것 같다. 너무나도 뭔가 완벽한 어떤 하나의 어떤 존재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또 가까이서 제작자로서의 대표님을 뵙게 되면요. 언니 같아요. 이런 아니요 이렇게 이해를 포용해주는 이런 분이 또 계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이런 얘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 말고 조금 아 대표님 좀 이런 건 좀 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듣고 싶어요. 저희는 저희 이간질 좋아하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괜찮아요. 하나씩만 괜찮아요. 하나씩만 네, 오늘은 내가 얘기 밥 좀 더 사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저희 대표님께서는 밥에 아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야. 네. 이거면 이거 큰 건데. 네. 밥 안 아끼는 분들이 원래 제일 잘해주시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근데 저 진짜 왜냐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관리를 하니까 저는 오히려 자꾸 먹으라고 해요. 아 네. 그럼 매 끼마다 네. 2,000원 내에서 알아서 먹으라고. 아니요 진짜 그냥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하는데. 야 좋다. 오히려 본인들이 너무 관리를 해가지고 제가 좀 아무래도 이렇게 매번 출연하고 그러면 관리는 늘 이렇게 늘상하는 내 일상이겠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항상 준비되려고 하는 잘 관리하는 자세가. 네. 영양제를 충분히 사주세요. 아, 영양제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소영 씨는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네. 알리 씨 자꾸 눈치 보지 마시고. 아니요. 다 얘기해. 오늘 아까부터 계속 제가 차 안에서 얘기했어요. 다 얘기해. 괜찮아. 다 얘기해 그랬거든요. 그렇게 더 웃어요. 네. 아, 그래요? 아닌데. 정말 저는 정말 네. 스윗하신 분이다. 아, 스윗하다. 네. 그저 달다. 거기서 네, 그저 달다. 괜찮아. 너무 닮았을 때. 저 없을 때 한 번 더 출연하실래요? 아, 그거 좋아요. 네, 그거 좋아요. 이화영 씨가 알리 언니 불후의 명곡 방천 갔다가 찐팬 됐지요. 라이브 장난 아니죠? 찐 가수 인정. 오늘 방청 가신 분들 귀호강 하시겠네요 하셨고 네. 나라짱님께서는 네. 알리 언니 머리 멋있어요 하셨는데 자,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렇게 딱 그 이걸 무슨 무슨 네. 커트라고 하죠? 저는 반반 헤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념반 후라이드반 헤어. 예예 그렇죠. 반반 헤어. 정말 단발로 자를까 아니면 머리를 기를까 고민하다가 정말 반만 잘랐거든요. 예. 약간 그 하관 딱 가발 위쪽으로 해서 볼을 그 기점으로 혹시 그쵸. 지금 보는 라디오를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되게 샤프하게 착 커트가 돼 있고요. 네. 뒤에는 조금 더 길고 굉장히 유니크한 스타일입니다. 네, 멋있어요. 이거를 한 10년 정도 고수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이 스타일이 잘 어울리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알리 씨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아니 나이가 들으니까 자꾸 옆광대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걸 가리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하다가 네 이렇게 잘라봤네요. 에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빠 앞에서. 네. 아유. 자 이번에는 LP 추천곡을 알리 씨의 LP 추천곡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자 LP 알리 씨의 LP를 들을 겁니다. 어떤 곡 들을까요? 우리 365일.
그럼 이제 집에 가서 꼭 들으시면 되고요. 아, 근데 정말 이별 발라드만 모아서 LP를 한번 제작을 해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거 한번 해주세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그 LP를 틀었을 때 그 장작 나무 타는 소리, 아, 장작 그렇죠. 타는 소리가 그 제 이별 발라드랑 같이 들리면 어떨까 진짜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근데 이번 LP는 발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시연 씨한테 아까 제가 그 부탁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LP 돌릴 테니까요. 그때 그 시절의 DJ를 생각하면서 우리 알리 씨의 노래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 LP는 네 알리에 기다려줘 기다려줘 느끼해 느끼해요 기다려줘 가수 알리에 기다려줘 감성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대 마음에 이르는 찾고 있어 그대 슬픈 마음을 환히 비춰줄 수 있는 변하지 않을 사랑이 되는 정엽의 LP 카페. 정엽의 LP 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라디오 버스킹 알리 씨 그리고 오전 오후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진짜 오전 오후 그냥 되게 쉽다, 그렇죠? 네. 잘 쉬었. 틀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공연 같은 거 하면 뭐 이렇게 하루 뭐 이렇게 제목으로 공연해도 재밌겠네요, 그렇죠? 오. 콘서트 이건 누구나 생각해. 아니에요. 전혀 절대. 아 밖에서는 줄여서 55로 하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요.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누가 오전이고 누가 오후예요를 가장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전 누가 오전이고 누가 오후는 없는 건데. 어떻게 알고 계시네요? 그렇지 않아요? 오전 오후가 있어요, 따로?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가 오전 오후가 항상 담당이 바뀌거든요. 아, 네. 때로는 누가 오전이고 누가 오후고. 네, 맞아요. 아, 오늘은 누가 오전이에요? 오늘은 제가 오전이에요. 제가 오후예요. 지혜 씨가 오후고. 네. 왜요? 그러니까 오전 저희가 생각하는 오전 오후의 그런 감성이 오전은 조금 정적이고 차분하고 이런 느낌이고 오후는 좀 활발하고 활발하고 막 텐션이 좀 높고 이런 느낌인데 오늘은 제가 좀 정적이고 느낌이어가지고 오전 씨가 조금 더 활발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소영 씨가 오늘 조금 약간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인가요? 네. 오늘 조금 원래 평소의 모습은 어때요? 시현 씨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평상시엔 저희 둘 다 약간 왈가닥. 왈가닥. 어떻게 오랜만에 들어보다 왈가닥. 왈가닥이에요? 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그 너튜브에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댓글을 달아주셔서 봤더니 이렇게 달아주셨더라고요. 너희 발라드 가수 한다며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아니 너무 그 케미라고 하죠. 그게 밝은 에너지라 좋긴 한데 근데 노래를 정적인 노래를 부르려고 저는 데리고 왔는데 이거 괜찮은 건지 제가 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여러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알리 씨도 네네. 뭐 진짜 그 슬픈 노래 부를 때만큼의 그 무드가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아니 진짜 오전 오후 보니까 너튜브에서 노래 영상도 엄청 활발하게 올리고 그러던데 굉장히 거의 맨날 만나요. 어때요? 두 분은 여기 뭐 메시지 보니까 두 분이 되게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 분위기가 진짜 좀 닮았어요. 그렇죠? 진짜요? 네. 저희가 처음에는 닮았다는 얘기를 전혀 안 들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딜 가도 혹시 둘이 자매냐 그러니까 해주시더라고요. 누가 더 손해인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근데 시연이가 워낙 예뻐가지고 저는 한 번도 손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자 시연 씨는 네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재밌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아 네. 저는 소영이가 훨씬 더 이러면은 놀구들 있네 이러려고 했는데.
자, 우리 오전 오후랑 지금 또 재밌게 얘기해 봤는데, 자, 이분들의 라이브를 한번 여기서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오늘 준비하신 노래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데뷔곡인 이별 앞에서 내가 후회하는 세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와, 자, 그러면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 주십시오. 알리 씨는 오늘 자꾸 네. 음악 나갈 때도 그렇고 자꾸 네. 그 저번에 나왔을 때 다른 때 나올 때랑은 되게 느낌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확실히 책임감이 있으니까 뭔가 네. 조금 긴장이 텐션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어때요? 이렇게 그 후배들이 또 제자들이 또 우리 소속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기 전에 이 알리 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다른 것보다 제가 이런 마음이 들 줄은 몰랐는데 저도 좀 말을 예전에 느리게 하는 편이었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편이라 그런지 네. 뭔가 얘네들이 얘기를 오디오가 빌려나 하면 제가 말을 하려고 마이크에 지금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예, 막 이렇게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조금씩 계속 맡기려고 그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네.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그렇죠? 우리 아끼는 마음인 거고. 네. 자, 우리 오전 오후가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자, 우리 큰 박수로 오전 오후에 이별 앞에서 내가 후회하는 세 가지 청해 듣겠습니다. 하지만 아픔보다 더 큰 미안함이 남아서 긴 밤을 새워 쓴 편지로 마지막을 대신하는 날 용서해줘 숨 멎을 것 같던 고백과 함께 남들 얘기인 줄 알았던 바라는 것 없는 사랑을 속하고 지키려 애쓰던 널 위해 하루에 한 번씩은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 이별이 이만큼 눈앞에 다가오니 그게 그렇게 몰랐겠지만 이래도 될까 싶을 만큼 너라는 세상에 온종일 살았었지 내겐 전부였다 이별 앞에 내가 후회하는 가장 아쉬운 게
라이브였습니다. 이별 앞에서 내가 후회하는 세 가지 듣고 오셨어요. 김희경 씨가 이전역에 귀호강 하네요. 오전 오후 일하고 힘들었네요. 오전 오후님 노래로 힐링해요. 이렇게 메시지 주셨고요. 이영희 씨가 제목부터 시적입니다. 이 제목은 누가 지은 거예요? 작사가님께서 네, 지어주셨죠. 자, 알리 씨는 우리 오전 오후가 노래하는 걸 저 옆에서 이렇게 알리 씨가 이렇게 경직돼 있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던 게 정말 미동이 없이 딱 가만히 듣고 계시는 게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손에 땀이 나는지 몰라요 저 진짜. 그리고 제 묵주반지를 항상 끼고 다니는데 계속 돌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몰라요 진짜. 어떻게 우리 오전 오후 잘했어요? 오늘요? 뭐 여러분들께서 괜찮았다고 하시면 그럼요. 네, 전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네. 자, 네. 오전 오후 두 분은 감사합니다. 오전 오후 두 분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아마 그 신정 알 것 같은데 아무리 잘했어도 본인들은 마음에 안 들 거거든요. 어떠셨어요? 표정이 벌써 아쉽죠, 그냥. 네, 다시 부르고 싶어요. 진짜 찐 반응이에요. 이게 선배님께서 항상 해주시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네. 데뷔했을 때 그죠. 그리고 네. 사실 이게 이렇게 그 모드가 다르잖아요. 무드도 다르고 이렇게 말하는 곳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라이브석으로 옮겨서 바로 또 생방송에서 노래를 한다는 게 이게 뭐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도 너무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왜 아쉬운지는 뭐 본인들만 알 거라서 저희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아쉬운지. 저는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어떤 얘기요? 그 멜로망스의 정동환 군이 이 곡에 참여를 했거든요. 네. 멜로디를 네. 만들어줘서. 네네네. 그래서 꼭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네. 뭐 사석에서는 할 수 있는데 방송에서 이건 또 다르죠. 예,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정동환 군. 네, 네. 저희 방송과 듣고 있겠죠. 스트링 녹음할 때 제가 네. 뵀거든요. 네, 동환 씨를. 네, 그래서 네.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저희 어떡해 이렇게 하면서 사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끄러워가지고 사진은 못 올렸었는데 네. 오늘 이제 이 라디오가 끝나고 나면 저희 공식 계정에 한번 올려보도록 인별에. 하겠습니다. 인별에. 네. 알겠습니다. 와. 아이 뭐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제 세 분과 또 인사를 해야 될 시간이 벌써 됐어요. 뭐 이제 얘기 뭐 거의 못 나눈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를 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앞으로 뭐 혹시 오전 오후 공연이나 활동 계획 뭐 알리 씨 활동 계획 있으면은 좀 뭐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제 활동 계획보다 저는 이내후세 예, 줄여서 이내후세거든요. 이내후세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 이분들이 정엽 DJ님 본다고 또 준비한 게 있어서 그 노래만 좀 마지막으로 조금 들려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리는 뭘 준비했어요? 아 진짜요? 예. 돈 준비했어요? 아니, 준비한 거 다 보여드리고 가자 얘들아. 네, 사실은 제가 선배님께서 작사 작곡하셨던 노래 중에 네, 네, 네. 그 샤이니 선배님의 잠꼬대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가지고 와. 약간 그냥 정말 반소절 정도. 저야 좋죠. 그 네. 노래를 이렇게 무반주로 또 들려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좋습니다. 네, 한번 그냥 가보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가지 마요. 제발 한 번만 나를 더 안아줘요. 다시 눈 감아 널 보게 되면 그 자리에 멈춘 나를 안아줘요. 와, 와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알리 씨와 또 이렇게 알리 씨와 함께하는 오전 오후 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자, 365일을 네,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노래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그래서 알리 씨와 인사하면서 이 365일 네, 들으면서 이 세 분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리 씨 너무 반가웠고요. 네. 오전 오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리 씨 그리고 오전 오후였습니다. 알리의 365일 듣고 올게요.
이별을 말한 지 겨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어. 하지만 에러 에러 에러.